짬뽕, 짬뽕 뭐가 맛있어요? 우린 짬뽕 안 갔지. 짬뽕 두 개 하고요. 네. 탕수육 수업도 안 했어요. 네. 지금 먹어봤어요. 아유, 뭐, 텔레비에 뭐, 많이 나왔네. 강호동, 뭐, 강호동 스타킹도 많이 나왔고. 엄청납니다. 강호동이 엄청나답니다. 맞지 않나요? 뭐, 대구에 또 3대 짬뽕 중에 한 군데고, 어, 짬뽕 대회 나와서 1등한 집이라네. 탕수육도 맛있다고. 뭐, 스타킹하고 어른들도 많이 나왔고, 어? 3대 천왕? 네. 3대 천왕에서 나왔고, 4대 천왕. 4대 천왕. 가고 먹어봤어요. 자, 어제 춘장 흘려가지고 서울에 일정 못 갈 것 같아요. 아, 고기가 탕수육고기가 원래 듬뿍하거든. 근데 이거는 부드럽네. 튀김은 얼추 바삭하네. 어, 맛있어요. 탕수육 점수로 치면 이거 10점 만점에 9점? 어, 맛있는데 나도 그렇다. 네. 뭐야, 이거 뭐 봤나? 저 와, 뭐 봤나? 뭐, 탕수육 맛있는데. 강원도에서 먹은 거하고 또 틀리네. 강원도는
통으로 오징어 튀김처럼 통으로 튀겨가지고 안에 드는 게 많은데. 주사하고 이제 불을 뽑고 먹는데 끈적 왔네 그래도. 장수 진짜 맛있네. 고기가 많이 부드러워요. 진짜 부산이 평생 맛있는데 없나 봐요. 없어요. 쓰레기죠. 완전 쓰레기가 없어요. 평생을 이렇게 먹는 게 대구는 음식이 맛있어. 맵고 짜고 그래. 근데 이 탕수육 달지도 않고 괜찮네. 어제 그 강원도 고기도 너무 맛있었고. 그래 강원도가 맛있어. 이 맛있어. 솔직히 전 강원도야. 그래요. 강원도 탕수육은 씹으면 육즙이 나온대. 똥으로 막 이래도 이래니까. 소자가 2만원이고 대짜 27,000원이네. 괜찮네. 어? 부산이 탕수육 비싸잖아요. 소자 2만원 비싸죠. 부산에 대짜하면 한 3만 5천 4만 원 하잖아요. 전화해봐. 왜 예민해져 있어. 왜 봤나. 탕수육 사고다. 아, 진짜 맛있다. 아, 부드럽다. 고기 자체가. 원래 탕수육 고기를 이거를 저걸로 하잖아. 앞다리 사니까 뒷다리 사니까 그 고기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하는 건데 고기가 부드럽네. 시준아 100개. 자, 시준아 100개 감사합니다. 고소와 반문나 시준아 몇 개 드시라고 50번 달라 이라고 해보라 그렇게. 곧 나올 거예요. 세정이네 딸님 안녕하세요. 아이고야, 어제 병원이한테 솔대가 니한테 전화했잖아. 어? 미친놈이래도. 이거 봐, 뭐 드세요? 탕수육이요. 대구 3대 짬뽕 맛이에요. 아야승이라고.
컴퓨터는 건다는가 간다는가 어디 봐서 건다는 간다 추는 모르잖아. 아, 또 맛있다. 아, 그거 진짜 맛있네. 맛있네. 역시 탕수육도 몰리는 것 같아. 아, 거기가 진짜 맛있네. 부드럽네. 짠거 먹겠다 이래 신나. 밥으로 갈았어. 통화 먹으면 알겠습니다. 탕수 별로 안 좋아하거든. 인정이다 인정. 병호야 고맙다.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와 진하네 국물이. 와 짜장면 차고래. 짜장면 맛있겠네. 계란 들었나? 아니 계란 부산의 짬뽕들은 시키면 국물이 많은데 얘는 약간 볶음 비슷하게 그래. 볶음 비슷하면서도 맵지도 않고 아니, 짜지도 않고 분량이 많네. 맛있는데. 아우 탕수육 진짜 사고다. 맛있다. 아 뜨거라. 이거 아닙니다 이게. 보통입니다.
일단 홍합이 안 들어와서 나도 좋네. 홍합. 아 형님 홍합 들어가시래요. 아 괜찮다. 발라볼게요. 어. 여자들이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네. 배추 들어가 있고요. 호박. 그 다음에, 당근. 당근. 그리고, 소주나물. 입맛이 조금 이렇게 막 감칠한 감칠맛이 조금 덜한. 7.5. 어, 탕수육 정말 사고다. 아, 맛이 없진 않아요. 괜찮은 편인데, 그렇게, 와, 맛있다. 엄청 맛있다. 이런 건 모르겠구나.